제 전번 시간에 우리 개들은 어떤 감정들을 느낄 수 있을까를 쭉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감정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은 리사 펠트만 베넷이라고 하는 저명한 세계적으로 저명한 뇌 신경학자의 이론이에요. 나 100%면 저도 이 사람의 의견은 동의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현재 나온 이론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이론이고요. 그다음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책 제목이 내가 얼마 전에 블로그에 이토록 뜻밖의 내과학이라는 책이에요. 정말 보여줬죠. 이 책이에요. 이토록 뜻밖의 내과학. 안 떠요. 왜 안 뜨냐 너? 아, 이거 박아놨나 보다. 네, 이 책이에요. 이토록 뜻밖의 내과학이라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 책 내용을 기반으로 지금 PT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지금 핵심 이론은 이게 뇌의 삼위일체설이에요. 원래는 이게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교수님 알죠? 코스모스라는 책 쓰신 분. 되게 유명한, 몰라? 난 어렸을 때 코스모스라는 책 읽고서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고등학교 때. 그분이 주장한 이론인데, 뇌는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충류에 내려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생긴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진한 동물은 그 밖에 변형계라고 그래가지고 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고 인간은 그 두 개 중에 세 번째 레이어 이렇게 넓은 회색 대뇌피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진화를 했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근데 지금 리사 펠트만 베넷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론을 부정해요. 구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이렇게 단계별로 발전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은 자 세 가지로 나눠요. 자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인간의 뇌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파충류의 뇌에도 사실은 세 가지에 요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1층, 2층, 3층이. 근데 그 발생 과정에서 발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 가지고 어떤 생물로 자라날 때 세포 단계 있죠. 그 세포 단계에서 모든 동물은 진화 과정에 따라서 배아가 형성이 돼요. 우리 인간도 인간이 가장 뭐 자라는 태아로 자라는 기간이 길지만 10개월이 걸리죠. 개들은요 2개월이 걸리죠. 그런데 인간도 2개월 동안은 개랑 똑같아요. 발달 과정이 태아에. 즉 파충류나 포유류나 인간이나 이 세 가지 3층의 뇌를 다 가지고는 있는데 파충류는 첫 번째 단계에서 시간이 오래 가고 두 번째 세 번째 아주 짧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는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먼저 생기고 이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생기고 이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동시기적으로 생기는데 이 발생 과정에서 어느 부분에 머무는 시간이 가장 긴가에 따라서 이러한 뇌를 가질 수도 있고 포유류의 뇌를 가질 수 있고 사람의 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사람이 가장 임신 기간이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첫 번째 뇌를 만드는 기간, 두 번째 뇌를 만드는 기간, 세 번째 뇌를 만드는 기간이 다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중 구조의 완전한 뇌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차이를 알겠죠. 그 칼세어건이 주장하는 이 삼위일체의 뇌 구조설은
아예 파충류를 여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파충류의 수준에서. 그 다음에 포유류는 그 다음 단계까지 해서 멈춰버리고. 근데 예, 리사 펠트만, 베넷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동지적으로 자라지만 어느 쪽에서 오래 시간이 머물면서 발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뇌가 될 수가 있고 이런 뇌가 될 수가 있고 이런 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돌연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돌연변이. 전하 전 세대하고 완전히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전번에 설명했듯이 개들도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맹아적으로 요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발전 과정에서 보면 있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단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새로운 걸 가르쳤을 때 걔들이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만약에 여기에 머문다 그러면 학습 능력이 없어야 돼요. 포유류의 뇌까지만 머문다 그러면. 근데 우리는 걔들을 가르치면 하잖아요. 즉 학습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곳은 어디예요? 네. 네. 이쪽이란 말이에요. 전두엽 쪽이란 말이에요. 통제력. 우리 셀프 컨트롤을 가리키면 통제, 스스로 통제하죠. 짐승처럼 그냥 무조건 달라들어서 먹지 않잖아요. 먹을 것을. 우리의 릴리즈 큐를 기다리잖아요. 통제력을 그러면 할 수 있는 데가 이쪽 뇌라는 거죠. 영장류의 뇌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간처럼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하잖아요. 지금도 잘 번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물이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이 뇌하고 뭐라 그랬죠? 소화기라고 했죠. 여기에 에너지를 공급하려면 그만큼 더 먹어야 돼요. 에너지 공급하면 그만큼 더 먹어야 되고. 생존에 불리해요. 구태여 필요 이상으로 뇌를 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뇌밖에는 키울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인간이 발톱이 뭐 달리기가 빨라요. 손톱 발톱이 날카로워요. 이빨이 날카로워요. 제일 약한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사냥해서 성공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첫 번째가 집단으로 뭉쳐가지고 사냥하는 능력이었어요. 두 번째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도구를 사용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사냥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바깥쪽의 영역, 언어는 이쪽 바깥쪽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언어 능력이 발달하면서 뇌가, 머리가 좋은 종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뇌가 발달을 하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뇌를 이렇게 데네피스까지 막 발전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인간이 잘난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았던 거죠. 머리 잘 쓰는 개체들만. 그게 계속 살아남으니까 유전, 다음 세대로 또 유전되고 유전되고 하면서. 그래서 결코 자만하면 안 돼요. 인간이 뭘 개를 훈련을 시켜요? 훈련시킬 이유가 없어요. 자유대 쓰는 개들은 일단 첫 번째로. 문제행동들을 안 해요. 지금 우리가 키우는 개들처럼. 원래 문제행동하는 개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공부해야 돼요? 훈련을 공부해야 돼요? 아니면은 내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지를 공부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를. 내가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를 공부해야 돼요. 개들은 다 돼 있어. 근데 인간들이 지가 훈련을 시킨대. 뭐야, 다 돼 있는 애들한테 뭘 훈련을 시켜? 왜 시켜? 자연에 있는 개도 훈련시켜가지고 이렇게 올바른 행동들을 하나요? 문제 없는 행동들을 하나요? 인간들이나 잘하라 그러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뭐가 개들을 저렇게 심리 이상을 만들까? 문제 행동들을 만들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을까를 봐야지. 그것들은 보지 않고 개만 조져주세요. 지금의 훈련이 다 그런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인간이 개들한테 상호작용을 하면서 비언어적
소통을 통해서 얘들한테 저렇게 하라고 가리킨 것들은 연구를 안 하고 생각도 안 해요. 걔들은 피해자예요, 지금. 가해자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인간은 아, 나는 지금 걔들 때문에 힘들어. 피해자라고 착각에 또 빠져버려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걔들은? 진짜 억울해요. 쟤들 볼 때마다 너무 착한 애들이에요. 난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스트레스를 다 받아가면서도 그거 인내하고 있어요. 인간이라면 안 미쳐버렸을 거야. 이런 공부를 시키면서 우리 인간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걔들한테 공부하자 그러면 머리 아파. 돈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야? 너 실력이 없구나. 훈련 없는 훈련사구나 이래요. 훈련사들은 더더욱 높다. 걔를 조져야 돼요. 자기 실력, 밥벌이 하기 위해서는. 또 걔가 거기 돈 주고 걔 조져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의 훈련 방법들, 훈련소들은. 견주도 공부 안 해, 씨. 그럼 갔다 오면 또 뭐 해요? 이 상호작용이 또 계속 될 텐데. 그래서, 아, 우리야. 훈련소 보냈는데 돈 날렸다고. 안 변했다고. 당연히 안 변했죠. 내가 안 변했는데. 내가 계속 그 행동을 하는데. 그게 우리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개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다들 훈련법만 공부해요. 목줄 산책 어떻게 할 때, 뭐 산책할 때 어떻게 할 건지, 뭐 이거 먹을 것 주변에 쳐다보게 하시고요. 뭐 애가 튀어나간 발로 막으시고요. 다 테크닉이에요. 뒤로 돌아가세요. 그것도 테크닉이에요.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은 산책이라는 개념이 걔들은 없다예요, 사실은. 얘네들이 무슨 니체인가요? 맨날 산책하면서 그 산책도를 하면서 철학적 사고를 하고. 얘네는 산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 자기 개념 속에 갇혀가지고 걔들을 산책 속에 끌어들이고 그걸 또 산책할 땐 이래 이래 해야 돼가지고 룰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걔들한테 또 강요하고 얘들은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행동억압 당하고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산책 나가면 저쪽에서 난리치고 나도 스트레스 받고 견주도 스트레스 받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 산책. 외국에는 왜 안 그럴까요? 외국 나가보셨잖아요. 외국 걔들은 굉장히 다 훈련받아서 그럴까요? 산책 훈련받아가지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처럼 걔를 애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애로 생각해서 그럴지도 몰라요. 애 양육 방식이 틀리니까. 그쪽에서는 애도 다른 방에서 재우잖아요. 우리는 안고 엄마가 재우잖아요. 거기서부터 벌써 차이가 나요. 독립심을 키워주냐 아니면 의존성을 키워주냐. 그래서 외국 애들은 되게 차분해요. 산책장에다 서로 신경도 안 쓰고 지나가고 사람이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고 어렸을 때부터 끼고 살지 않아서 그래요. 양육 방식의 차이예요. 제가 미국에서 좀 오래 살았거든요. 네. 살면서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산책도 많이 해보고 근데 약간 느낀 게 한국은 왜 강아지가 보이면은 제가 무섭다고 소리 지르거나 네. 아니면은 강아지다 하고 네.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게 네. 많은데 외국에서 산책할 때는 그 누구도 저한테 관심을 주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안 가지면 돼. 한국에서도 아 강아지다 강아지다 신경 안 쓰고 그냥 쑥 무식구 지나가면 얘는 그걸 보고 배워요. 그때 얘도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행동인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 처음에 다니는 얘가 그게 무슨 행동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건데 이 학습 과정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 처음에 강아지들이 어떠한 상황들을 닦을 때는 전혀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경험에 감정을 더 씌워주는 게 견주의 태도고 견주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에 대해서 얘가 저 행동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뇌에 저장을 시켜요. 만약에 누가 아, 개다! 나 무서워요! 막, 지 알을 해요. 그때, 내가 거기에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움츠려들 필요도 없어요.
그럼 무시하고 지나가면은 얘는 저거는 무시해야 되는 행동신호라고 받아들여요. 처음에는 가치 판단이 없기 때문에 강아지 때는. 근데 견주가 움츠러들고 안절부절하면은 얘는 그 행동에 대한 그 안절부절 불안 초조 심리가 거기 입혀지는 거예요. 그 행동에. 그게 기억이 돼요. 근데 그게 두세 번 계속 반복이 돼요. 또 어렸을 때는 그게 한번 저장이 됐다가도 이 뇌신경이 굉장히 빨리 걔네들은 막 뇌의 가속성이 엄청 속도가 빠를 때예요. 어릴 때는. 이걸 가지치기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견주가 전번에 학습했던 게 바로 가지치기가 돼요. 신경 연결망이 바로 떨어지고 새로운 신경 연결망이 생기면서 그 행동을 하면서 다시 여기 입력이 돼요. 수정 입력과 수정이 되게 빨리 일어나요. 뇌가 막 확장할 때라서 1.5개월에서부터 한 3개월까지. 그러니까 그때 많은 걸 경험을 하고 입력을 시켜줘야 돼. 경험에 대한 감정을 거기에 입혀줘야 돼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러한 자극들을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던가. 그리고 차단된 다음에 물론 뭐 그래도 뇌의 가수성 때문에 학습은 해나가요. 평생 동안 걔들이. 근데 처음 산책 나와가지고 뭐 3개월 후에 4개월 5개월 때 처음 산책 나가 병원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 듣지 마십시오. 그 택시 6차까지 다 끝나기 전에 산책하지 말라는 얘기 듣지 마세요. 산책은 물론 안 가도 상관은 없지만 차분한 물 속에는 집어넣어야 돼요. 산책 가지 마시고 시장에 데리고 가세요. 왜? 거긴 개들 안 돌아다니잖아요. 감염원이 없는 데로 대신 번잡한 곳을 데리고 다니면 돼요. 감염원이 제일 많은 데가 산책로예요. 오만의 개들이, 감염되어 있는 상태의 개들이 산책 다니면서 똥을 좀 싸네요. 그 냄새 맡으면서 감염돼요. 감염될 위험이 되게 높아요. 산책로로 가지 말고 시장으로 가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리고 안정된 무리가 있는 그러한 곳을 찾아서 그 무리 속에다가 애를 집어넣어서 성견들 모방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게 양평 같은데. 그러면 애들이 커서 문제 행동들을 하지 않아요. 이 백신 접종 안 끝나도 1.5개월에서 4개월까지 그 가장 중요한 학습 기간, 뇌의 가속성의 속도가 엄청 빠른 시간에 그런 데다가 갖다 넣으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개들은 깨끗해요. 감염되어 있는 애들 없어요. 건강하셔야 돼요. 네. 10년 후에도. 그런 데다가 넣어가지고 개들을 참 침착하게 만들었으면 예, 저런 행동도 안 한다고요. 저런 심질 상태가 안 된다고요. 근데 너무나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는 산책부터 그다음에 사회화 6차까지 뭐 안 하면 나가지 마세요. 예, 위험성은 있지만 깨끗한 감염원 깨끗한 애들하고 만나면 전혀 그러니까 감염원으로부터 피하라는 얘기지 6차까지 꼭 맞은 다음에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6차까지 맞아도 예, 점유력 상태 있는 애들은 예, 나가면 감염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3.2.1차선에서 또 멀리 갔어요. 가지를 칼 세이건의 3.2.1차선을 이 리사 펠트만 베네스 이 선생님은 반대를 합니다. 옛날 이론이라고 진화론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발생학적으로 봐요. 그래서 감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기본 감정하고 복합 감정이에요. 기본 감정은 좋다, 나쁘다, 유쾌하다, 불쾌하다.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복합 감정은 뭐냐 하면 죄책감, 질투심, 연민, 이런 것들은 복합 감정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개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찰해본 바에는 기본 감정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복합 감정은 못 느껴요. 왜? 도덕이 없기 때문에. 도덕에서 나와요. 복합감정은. 양심에서 나와요. 개들이 양심이 있을까요?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얘네들은 필요 없어요. 왜 있어야 되죠? 쟤들이 살아가는데 그게?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쟤네는 전혀 필요 없어요. 내 쪽에 투자할 에너지를 지금까지만 저 정도의 에너지만 투여해도 쟤는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래서 막 강아지들이 질투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인간의 관점이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그리고 이런 걸 공부 안 한 훈련사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고 예. 그러면은 훈련사가 훈련사는 전문가라는 생각을 안 해요. 진짜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니까 전문가가 얘기했으니까 질투를 하나 보다 시기를 하나 보다라고 착각이 빠지는 거죠. 얘가 질투해서 예. 이렇게 화내는 거고 예. 같이 살던 애가 죽어가지고 상실감을 예. 느껴요. 예. 상실감이에요. 걔들이 상실감을 느껴요. 복합 감정이거든요. 상실감을 느끼려면은 소유에 대한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쵸? 소유하지도 않았는데 뭘 잊어버려요? 그러고 얘들이 니 거 내 거 나누고 그런 논리도 있어야 돼요. 이거 니 거니까 너 하해. 이거 내 거니까 건들지 마. 드라마 많잖아요. 동물농장 들어오는. 그건 다큐가 예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태가 죽어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런. 네, 동물농장은 다큐가 아닙니다. 예능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드라마를 보면서 저게 실제라고 착각에 빠지는 건 똑같은 거죠. 아침 드라마 보면서. 예, 네, 모르니까. 이런 공부들을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기본 감정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했던 수는 이제, 분노 느껴요. 그 다음에, 불쾌도 느껴요. 근데 한 같은 게 있을까요, 걔가? 한은 미국 사람도 못 느껴요. 한국인의 한은. 이게 감정은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토대에서 형성된다라는. 한은 한국적 문화에서만 형성되는 감정이에요. 복합감정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 미국 사람들이 정을 느껴. 정이라는 개념을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 문화에는 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프렌십 정도예요. 우정 정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많을수록 사실은 인간이 감정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를 읽어야 되는 거는 그 사물에 대한 어휘, 느낌에 대해서 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언어로 표현을 했죠. 단어로. 그래서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감정이 풍부해지는, 감정이 풍부해진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누리끼리 비스르부리끄리 하다라는 단어가 영화에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세계대한관념이 되게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다양한 색깔로 표현을 해요. 누리끼리 하다. 뭐지? 노르스름하다. 누리끼리 한다. 굉장히 예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표현에 대해, 감정 표현에 대해서, 감각 표현에 대해서 엄청나게 발달된 민족이에요. 예. 걔들이 슬픔을 느낄까? 네, 슬픔은 애, 그리움, 실망, 절망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분해 보니까 이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엄마 아빠가 나갔을 때 주인이 나갔을 때 막 울고 그래. 걔가 슬퍼하는 거 아닌가? 분리불안은 슬픔이 아닐까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불쾌감이에요. 걔들은 어떤 정해진 상황이 바뀌면은 그 환경 변화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껴요. 즉 말은 불안감을 느껴요. 항상 개와 떨어지지 않고 지냈던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견주가 사라지면 불안감, 불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 셀프 컨트롤 통제력도 없어요. 그러면 저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기본 감정들이 여러 개 결합돼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복합 감정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사라졌다고. 보고 싶어서 그리움 때문에 그러는 거더라고. 착각이에요. 굉장히 다른 관점이죠.
아픔 당연히 느끼겠죠. 근데 이 아픔도 두 가지가 있어. 심리적 아픔과 신체적 아픔이에요. 신체적 아픔만 느껴요. 심리적 아픔은 못 느껴요. 예를 들자면은 개가 문제가 있어서 개를 여기다 맡겼어요. 네, 처음에는 막 나중에 막 보고 싶어하고 막 자꾸 찡찡대다가 일정 한 2, 3주 지나면은 걔가 안 그래요. 여기에 적응해요. 견주가 오면은 처음에는 막 반가워하다가 나중에는 견주 오면 3초 후 반가워하고 자기하려고 그래요. 그리움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점점점 그런 행동이 바뀌는 행동심리가 바뀌는 변화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늘 반갑잖아요. 반가운 사람은. 근데 모든 개들이 약 3, 4주 지나면은 의존성이 사라져요. 견주에 대한. 왜 사라져요? 여기 환경에 적응한 거예요. 처음에는 떨어져 있는 환경이 불쾌하고 불안하고 익숙치 않아서 네, 그런 행동을 보였다가 개들은 환경에 진짜 잘 적응하는 동물이거든요. 이 환경 속에서 지나 없는 환경 속에서 지나다 보니까 불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감을 찾게 되는 거고 이 환경에 적응 없는 환경에 적응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또 있는 환경에 적응하고 없는 환경에 또 적응하고 두 가지에는 이제 행동 수단이 갖게 되는 거죠. 그때 견주가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또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럼 다시 수행하라는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 회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또 비우고 크레에서 놓고 자라 하고서 여기처럼 가서 일하고 들어오고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환경 설정을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지금 크레이트 환경 수행하는 한지 2주 됐나? 네. 베티가 옛날에는 하루 종일 저러더니 좀 짧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 환경 적응할 수밖에 없어요. 점점점점. 애들도 좀 있다가 아침에만 쉬가 마려워서 조금 찡찡대더라고요. 네. 그렇게 점점점 이제는 밖에 나와서 하는 거에 적응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다 저런 과정을 겪어야 되고. 그래서 그때 전화 시간 잠깐 이런 걸 연구했고요. 다음 점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잠깐 쉬었다 할 때 에모션이라는 단어가 나와. 정서. 에모션과 이모션과 필링 차이 아시죠? 전번에 첫 시간에 설명했어요. 이모션은 내 수용 감각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 몸 상태, 몸 컨디션이에요. 필링은 그걸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해가지고 표현하는 게 필링이에요. 처음 듣는 얘기. 전번 시간에 안 오셨었나? 첫 시간? 네. 아니,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감정을 신체적인 것. 그 다음에 의식적인 것 이렇게 나누고 신체적인 것은 현대신경과학에서는 에모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내 몸이 느끼는 것 그걸 필링, 의식적으로 느끼는 걸 필링이라고 해서 이모션이라는 단어와 필링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써요. 학술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정서라고 해석하고요. 이거는 감정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명하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거 이모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 기초하고 있냐면은 컬처 문화라고 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모션은 감정은 예, 그 문화권에서만 통용돼요. 타이티 사람들은 슬픔이란 감정을 모른다. 정이란 감정은 한국인에게만 있다. 에스키모인에겐 분노란 감정이 없다. 그래서 타이티 사람들은 가족의 사명은 우리가 느끼는 슬픔이 아니라 아파 그냥 뭔가 곤란해졌어 내 몸이 피곤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페아페이라고 한다고 해요. 즉, 예,
감정이라는 표현 단어들이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요 학습된 거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세뇌당한 거예요. 빡친다는 표현이 영어에 있을까요? 개빡친다. 독 퓨리? 개빡친다. 독 앵그리? 문화의 가스라이팅. 문화의 그게 컬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의 가스라이팅. 네, 문화의 가스라이팅. 맞아요, 정확한 네.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감정이 들 때 이거는 내 진짜 감정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화났네 라고 인지하는 거예요. 이거 화났다고 하는 거, 화났다고 내가 느끼기 때문에 화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화가 안 나게 돼요. 어려움, 철학적인 것까지 들어가게 돼요. 개빡치네. 차라리 말로 표현해. 화나면은 개빡치네 하고서 웃음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존은 존한빨치네. 그걸 습관을 들여보세요. 저는 개빡치네라는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막 웃어요, 주변에서. 나도 웃게 돼요. 사실 약간 화가 났는데 개빡치네라는 표현을 쓰니까 안 빡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측을 함으로써 그 상태에 빠져들어간 겁니다. 개들은 근데 그럴까요?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보고서 판단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예측을 하고 화를 내요. 여러분들이 화를 내야지 하고서 화를 낼까요? 아니에요. 울컥 올라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화날 때, 슬플 때 울컥 올라오는 거지. 아, 저 장면 너무 슬퍼가지고 슬퍼해야 돼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뇌는 생각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분 얘기를. 뇌는 예측하고 그 예측에 따른 행동을 하도록 작용하는 게 뇌의 역할이라고 해요. 생각하는 게 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떤 일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게 뇌의 역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숲속에서 무슨 소리가 바스락 들렸어요. 그러면 뇌에서는 예측을 해요. 곰일까? 아니면은 낙엽 떨어지는 소리일까? 곰일까라고 생각하고 콜티졸을 쫙 분비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생각나요. 등골이 오싹하잖아요. 왜 오싹해요? 생각해서 오싹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냥 오싹해져요. 몸한테 빠른 반응을 예측시키는 거예요. 위험! 알러트! 도망칠 준비해. 귀신 나올지 몰라. 근데 그거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학습된 것이 와이어링 됐어요. 뇌 세포끼리 그렇게 연결해서 작용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도 자극반응이에요. 남의 카톡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 핸드폰을 들여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신경망이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구성되어 버려서 자극반응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뇌의 역할이에요. 사고하고 철학적 사고하고 논리적 하는 거는 그거는 부차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것들도 근데 학습에 의해서 학습은 문화에 의해서도 형성돼요. 한국인들의 정서와 에모션과 필링과 미국인들의 에모션과 필링은 달라요. 같은 뇌를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똑같이 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걔들도 그럼 이런 문화를 통해서 학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걔들의 문화는 인간처럼 변화하지 않아요.
이미 개들의 언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생활, 습성이라는 것들은 세팅돼 있어요. 변하지 않고 내려와요. 근데 인간의 문화는 변화해 왔어요. 중세시대의 문화와 기독교 문화, 캐톨릭 문화와 현대사계의 문화가 같아요. 그때는 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인간들이. 지금 신을 위해서 사나요?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잖아요.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도 바뀐 거예요. 신에 대한 경외심 다 가지고 있나? 그때는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왕에 대한 경외심 지금 없어요. 그렇게 문화는 바뀌고 그 문화에 따라서 감정도 바뀌는 거죠. 이렇게. 자, 한번 읽어보세요. 내수용 감각. 내수용 감각은 뭐죠? 우리 몸에서 각 장기가 뇌에다 리포팅하는 그 감각을 내수용 감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여러분이 만약 간이 나쁘잖아요. 그 여러분은 계속 졸리고 귀찮아져요. 그 에모션이 만들어져요. 이 내수용 감각 때문에 다 짜증나고 여러분이 어떨 때는 컨디션이 되게 좋고 기분이 좋아요. 이유 없이. 왜 그럴까요? 어떨 때는 계속 자고 싶고 힘도 없고 다 귀찮고. 왜 그럴까요? 아무 이유 없어요. 남자친구가 뭐라고 한 것도 없어요. 이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예요. 그게 이 내수용 감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각 몸에서 리포팅을 해야 돼, 쪽으로. 근육에서 리포팅하고 간에서 리포팅하고 신장에서 리포팅하고 소장에서 리포팅, 위에서 리포팅. 쉬운 예로 밥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나빠요? 존나리 맛있는 걸 엄청 먹었어. 기분 좋을까요? 속 더부룩해지잖아요. 먹을 때는 좋았는데. 기분이 어때요? 예, 네, 뭐 같죠? 그런 기분이 왜 생겨요? 위에서 편안하지 않은 신호를 보낸 거예요, 내 쪽으로. 이런 걸 내수용 감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내수용 감각은 모든 동물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개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개가 내수용 감각이 나빠요. 늘 그러면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늘 짜증이 나 있는 거예요. 힘들고. 그게 어떤 상태일까요? 내수용 감각이 나쁘다는 것은. 제일 큰 게 비만이에요. 개들을 살찌우면은 얘들은 몸이 불쾌해져요. 왜 불쾌해지냐면은 얘들을 사냥하면서 진화했던 동물이라고 그랬죠. 사냥하는 동물 중에 다 자연계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살찐 비만인 동물들은 없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세요. 얘네네 몸은 홀쭉해야 이 정동 상태, 내수용 감각이 좋은 상태예요. 이렇게 많이 먹고 살찐 동물들은 없어요. 인간도 살찌면은 답답하고 힘든데 그렇게 진화하지 않은 개들을 비만을 만들어 버렸어요. 얘들은 매사가 힘들어요. 몸 움직이기도 힘들고 관절에도 물이 많이 가고 내수용 감각에서 올라오는 신호들이 다 불쾌한 거예요. 소화기 맨날 음식으로 사료로 꽉 차 있고 건식 먹으니까 탈수 상태이고 계속 몸에서 뭔가 자기는 모르지만 몸이 아픈 거예요. 인간들은 좋아해. 살쪘다고 귀엽다고. 불쾌한 상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내수용 감각에서. 이런 애들은 사람이 만지는 거 좋아할까요? 쉬고 싶은데 계속 만져요. 몇 번 으르렁이 하지 말라고. 그러다 물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공격성 있는 거라고 그래요. 예민한 개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피곤하고 짜증난데 계속 누가 와가지고 일시켜요. 이래가 저래가 이래가 저래가 네. 그럼 여러분도 짜증나고 신경질 난다고요. 어떨 때는 그냥 웃으면서 제너러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어떨 때는
같은 자극에 짜증이 밀려 올라와요. 이게 내수용 간격의 차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편한 마음가짐을 가지려면 마음을 내려놓고 명상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의 상태를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몸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과식하지 말고 하이 프로세스드 푸드 먹지 말고 가공식품들 먹지 말고 가급적 날걸로 먹고 소식하고 단식하고 운동하고 그것만 해도 여러분의 내수용 감각 정동 상태가 아주 좋아져요. 남들이 건드려도 제너러스해져가지고 에휴 귀엽고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병도 안 생겨요 여러분 몸에. 근데 안 하죠. 그 욕망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고 그거 못하면 좌절하고 막 짜증내고. 인간도 그래서 내수용감 이걸 공부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내수용 감각에 대해서 한번 눈을 감고서요. 내 몸에 각 리포트에 올라오는 것들을 한번씩 들어보세요. 내 몸에 많은 요즘 심리치료 방법으로 내수용 감각을 인지하도록 하는 심리치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 몸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그 들어보라고 그래요. 어쨌든 특히 성인 ADHD 같은 경우에 내수용 감각은 1909년 캘리포니아 대학의 안토니아 렐렐렐렐에서 알려졌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감정의 변화는 체감표지이라 불리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신체 상태의 변화, 중요하죠. 신체 상태의 변화에 의해 시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난계를 보았을 때 근육은 긴장되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체 상태가 이건 외적 자극에 의해 가지고 내 걔를 딱 보는 순간 왜 내가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되고 심장이 두근거려야 되죠. 근육은 긴장되고 도망갈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물지 안 물지를 모르니까 예측을 하고 몸을 준비시킨 거예요. 나는 안 그래요. 걔를 보면은 긴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학습의 차이예요. 걔를 모르는 사람은 걔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걔를 아는 사람은 걔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즉 예측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걔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환경에서 뇌의 예측이 괜찮아 하고 학습이 된 개하고 아닌 개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환경에서. 그래서 환경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불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안해지도록 학습했어요. 반복 학습을 했었어. 이런 상황에서는 불안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불안하고. 근데 거꾸로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불안할 필요가 없어라고 다시 재학습을 하게 된다면 이제 그런 상황이 닥쳐도 나는 불안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예전에 학습한 것이 그 뇌에서 예측으로 와이어링이 돼가지고 자극 반응으로 그냥 바로 나타나는 생각하지 않고 자극하지 않고 하는 혁대로 나타나면은 내 잘못이 아니잖아. 환경이 잘못이잖아.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뇌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이 된 거야. 나 그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환경을 타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학습을 내가 수정할 수 있다고요. 생각해서. 그 노력은 안 한 거예요. 이 사람, 거기에 대한 이 범죄자는 책임을 져야 돼요. 걔들 바뀌잖아요. 걔들도 바뀌는데. 다시 그 환경을 바꿔가지고 환경 속에서 재학습을 통해가지고 모두리, 곰이 재학습된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이 때문에 저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 이제 생각을 여기서 훈련과 교육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훈련에서는 크레이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크레이 교육을 시켜 크레이 하우스 훈련을 해요.
근데 교육적 관점에서는 크레이 때문이 아닌 거예요. 쟤는 자기가 욕구에 충족시키지 않는 불편한 상황이 나타나면 저런 식으로 예측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이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셀프 컨트롤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심리를 만져. 내가 맨날 심지를 바꾸면 행동도 바뀝니다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예. 신체의 반응은 우리가 그 감정을 느끼기 전에 이미 시작됩니다. 무서운 게 막 짖는 게 막 덩치만 게 막 짖고 있어요. 보자마자 나는 도망갈 준비를 해요. 그 감정을 느끼기 전에 무섭다. 제가 나를 물지도 모른다라는 감정을 느끼기 전에 여러분에서는 이미 콜티솔이 쫙 아드레날린 쫙 분비가 되면서 도망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섭다라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차이를 알겠죠. 몸이 먼저 반응을 하고 감정적 표현이 나와요. 무서우니까 이래야지가 아니에요. 보자마자 바로 그냥 도망칠 준비 쫙. 그러면서 무서워. 한 박자 느려요. 감정이 느끼는 게. 네? 뇌는 내세운 감각을 통해 그런 신체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감정을 느끼고 그 다음에서 감정. 무서운 게 무서워. 뭘 도망 준비한 다음에 무섭다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감정이에요. 무섭다가. 이를 행동에 반영하게 됩니다. 뇌와 신체에 일어난 정보 교환이 없다면 행복감이나 슬픔, 흥분 등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즉, 내수용 감각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장기의 준비들 한 다음에 그것이 무섭다라는 필링, 자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개들은 그러면은 자각이라는 게 있을까요? 나 무서워라고 판단할까요? 나 불쾌해라고 판단할까요? 필링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에모션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상황이 딱 잡히면은 얘들도 무서워요. 근데 무섭다고 못 느끼지는 못하고 몸에서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쵸? 인간은 근데 필링까지 가요. 그걸 자각해요. 무서운 행동이라는 것까지. 이게 개의 감정과 개는 이모션 단계까지만 멈추고 인간은 그것을 필링까지 가는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내 이모션은 필링까지 가, 감정 우리가 생각하는 복합 감정까지 가기 위한 바로 전 단계고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도 필링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인간과 개는 이모션 단계까지는 공통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좋은 감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개의 몸 상태를 최적화시켜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배고픔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냥을 나가게 해주고 사냥 활동을 하게 해주고 그걸 우리가 달리기로 충족시켜주고 어질리티로 충족시켜주고 다시 들어와서 그때 밥을 주고 사냥 나가서 사냥감을 잡고 돌아와서 뱉어지게 먹는 그 과정은 우리는 시뮬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이모션은 어떻게 될까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저렇게 초조하고 불안해할 필요 없어. 그게 루틴이 돼요. 데일리 루틴이 돼요. 매일매일. 앤드류 휴버만의 데일리 루틴이 있어요. 인간도. 그렇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20분 햇볕을 쳐다봐라. 그러면은 망막세포에서 뇌로 방한빛의 정보를 보내면 뇌에서는 코티졸을 분비해가지고 워밍업을 시킨다. 몸을 하루가 활력있게 시작할 수가 있다. 근데 잠에서 안 일어나가지고 누워서 핸드폰 보고 창문 다 닫고 어두운 곳에서 그럼 코티졸 분비가 안 돼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코티졸을 분비해가지고 하루 동안 쓸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예요. 배터리에다가 쫙 채워놔. 그 다음부터 쭉 빼쓰기 시작해요. 저녁때 탁 떨어지면은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면서 잠이 와요. 이게 이제 생활 리듬이 되는 거예요. 10분, 20분 꼭 햇볕 쬐고 그 다음에 찬물 샤워하고 찬물 샤워하면 도파민이 쫙 올라와요. 기분이 좋아져요. 햇빛 보고 코티졸 나왔죠? 찬물 샤워해가지고 도파민 쫙 분비됐죠? 기분 좋게 활력 있으면서 기분 좋게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소진이 돼요. 몸에서 제흡수가 돼요. 그러면은 저녁 때쯤 돼가지고 몸이 노곤노곤해지고 마음이 편해져요. 그때 잠이 잘 오게 돼요. 잠이 잘 오면은 어떤 또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노폐물이 몸에서 노폐물이 자면서 많이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요. 특히 뇌에서 생성되는 노폐물은 자지 않고선 절대로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못 자면은 포그 브레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뇌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는 거예요. 그게 치매 물질이에요,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니까 이 치매 물질이 뇌에서 유리시 세척이 안 돼요. 배출이 안 돼요. 그래서 뇌세포가 자꾸 죽고 연결이 끊어지고 머리가 답답해지고 안개 낀 것처럼 기억이 막 안 나. 아 그거 이런 상태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자. 근데 깊이 자려면은 멜라토닌 분비가 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예 운동이 필요해요. 햇볕을 많이 쬐고 낮에 멜라토닌은 햇볕을 쬐야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만 계속 처져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은 낙가발이 그래서 바뀌어요. 항상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의욕을 잃어요. 그러면서 히키코모리가 되는 겁니다. 생리학적으로 집에서 안 나가요. 아무 의욕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햇볕을 쬐게 하고 운동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이게 쾌가 도파민하고 코르티졸이 아침에 분비가 되면서 의욕이 생겨요. 뭔가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생겨요. 뇌 수용 감각을 점점점 이걸 떨어뜨리는 걸로 만드는 과정들이에요. 그런 생활 패턴들이. 어쨌든, 예.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뇌와 신체의 이런 정보 교환이 없고 행복보냐, 슬픔, 흥분 등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예. 즉, 예. 담아지우는 그 근거로 무의식적인 신체 반응을 만들어내는 복내측 전전두엽에 문제가 생긴 환자들을 얘기합니다. 전전두엽 쪽. 우리 무슨 검사 얘기 검사 외전인가 그 검사가 여기 전 사고로 여기가 제거된 검사 얘기 감정을 못 느끼죠. 거기에 보면은 근데 똑똑하죠.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하고 예. 사이코패스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무서운 자동차 충돌 사진을 봐도 어떤 신체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분명 그 사연에 충격을 받기 위해 나쁜다는 알지만, 알기는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감정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내수용 감각과 감정 경험에 문제가 생긴 이들은 의사결정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곧 저녁으로 무엇을 먹어야 할지 같은 단순한 문제도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결정장애가 생기는 거죠. 이는 우리의 내수용 감각이 우리의 직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스스로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무언가 옳은 아니면 그린 느낌을 이 내수용 감각이 만들어내는 직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뒤에 아 이건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어느 가석방 침사를 하는 판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언제 가석방을 많이 해주고 안 해주냐를 통계를 내봤더니 밥 먹기 전에는 가석방을 잘 안 해줘. 근데 점심시간 이후에는 가석방을 많이 해줘요. 내수용 감각이 변한 거예요. 밥 먹어서 배고플 때는 자기도 모르지만 기분이 언짢아요. 정동 상태가 나쁘니까 내수용 감각 상태 계속 밥 먹으라고 그럴 경우에는 내가 다운되어 있을 경우에는 외부의 사물들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같은 범죄자라 할지라도 더 부정적으로 보여요. 근데 밥 먹고 편안해졌어요. 포만감을 느끼면서 여유가 생겼어요. 그때는 체수가 더 좋아 보입니다. 이걸 정동실제론이라고 그래요. 세상은요 항상 좋은 일만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섞여가지고 늘 존재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는 너 좋게 받아들일지 나쁘게 받아들일 건지는 내 내수용 감각이 결정하는 거지 밖에 있는 요인이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너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아. 그것을 나쁘게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이미 내 몸이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소리 녹음이 잘 될지 모르겠다.